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사인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관사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배우신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죠. 5페이지 보시죠. He's a singer 하면 걔가 뭐냐죠. 걔는 싱어야라는 말이죠. 근데 he's the singer 하면 싱어가 하나는 정해져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록 밴드가 있는데 너네 밴드에서 싱어 누구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Who is the singer? 아니면 여러분이 언니 방에 딱 들어갔는데 막 노래가 Who is the singer? 쟤 누구야? 목소리 좋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물론 그냥 뭐 who's,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보통 구별될 테니까 뭐 who's she, who's he라고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제 who's he라고 물어봤는데 언니가 아 그 기타리스트 얘기를 해줘요. 아 지미 핸드릭스야. 그거 말고 노래 누가 부르냐니까 노래도 지미 핸드릭스가 불렀어. 이럴 수 있죠. 그럴 때는 who's the singer, 그러니까 싱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더 싱어는 그 사물이 독립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He's not a killer. 그러면 뭐죠? 이건 이 사람은 킬러.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거 뭐 같이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볼펜 같이 보여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요 라이터예요. 하면서 탁 하니까 불이 켜져. 이럴 수 있잖아요. It's a lighter라고 하면. It's a lighter라고 하면은 a lighter라는 건 얘는 라이터라는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하나의 사물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he's a killer, he's not a killer라고 하는 건 킬러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he's not a killer 하면 어떤 느낌의 말이 되냐면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야. 누굴 죽일 만한, 누구를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그런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살인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잡혀갔을 때 엄마가 막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He's not a killer. 걔는 누구를 죽일 만한 인간이 못 돼요. 걔는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엄마가 갑자기 He's not the killer 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정해져 있는 자가 있는데 걔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예요. 뭐를 할 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정부에서 최근에 해킹 공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LG 텔레콤 막 이런 데서 해킹 공격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니까 정부 관리가 뭐 기자들 간담회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We'll work with data security companies. 그러니까 그 뭐 있잖아요. Unlab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자 컴퓨터 보안 업체들하고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 We'll work with the data security companies 하면 물론 이런 말을 실제 현실에서 이 말을 할 것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이게 억지스러워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되고 다음 거 보세요. 원래 이제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문장이 다음 문장입니다. 이런 식의 문장이었습니다. 이거는 날리고 We'll work with a growing number of digital security companies 하면 뭐예요? 이 말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점점 더 많은 업체들하고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그런데 we'll work with the growing number of digital security companies. 그때 신문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정확히 이 뒷부분의 회사 종류는 좀 달라졌지만 이런 말을 할 때는요. The growing number of digital security companies가 별개로 존재하는 거에 한다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컴퓨터 보안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데 그들과 협력하겠다예요. 지금 최근에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들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은 3개 업체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데 나중에 점점 늘려서 5개, 10개 업체와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안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들과 협력하겠다고요. 이해되세요?
사실은 이 맥락이 아니고 저기 그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들이었어요. 원래 저희 신문에 나왔던 거는 컴퓨터 재활용 업체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들과 이해되세요? 국내에. 자, 위에 터프 디시전을 빼먹고 갔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아,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봅시다. 제가 Tom is a problem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반에 톰은 문제아이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요? 톰이 문제아이죠. 그러니까 우리 반에 그러니까 뭐 아니면 우리 제가 축구팀 뭐 유소년 축구팀 감독인데 아 쟤 문제야. 쟤 자꾸 문제를 일으켜. 라는 말이고요. 지금 팀이 안 풀려요, 요즘. 요즘 안 풀리는 상황의 원인이 얘인 거죠. 요즘 자꾸 수비가 뚫려. 왜 그러니? Tom is the problem. 그러니까 수비가 자꾸 뚫려. 그랬을 때 앞에 컨텍스트가 있으면 거기서의 문제는 얘인 거죠, 지금. 얘가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컨텍스트에서의 문제인 거죠, 얘가. 이해되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 반에 막 잭이 막 떠들고 있으니까 옆에 반 선생님이 아이고 너 이번 금년에 잭 맡았구나. 쟤 진짜 골치 아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Tom is the problem.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아까 너네 밴드의 싱어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Who is the singer?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싱어입니다 하잖아요. 정해진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 반에 그 쟤 골치 아픈 애다 라고 누가 하니까 Tom is the problem 하면 문제는 톰이야. 이때는 잭이 문제야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잰 거예요. 톰인 거죠. 이때는 이거 하나로만으로 최상급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톰이야. 아까 Tom is the singer 라고 할 때는 우리 밴드의 싱어는 타미아라는 말이었잖아요. 유일성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유일성이 아니라 문제야 여러 사실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얘야. 그래서 가장 골치 아픈 놈이라는 느낌이 나죠. 이해되세요? 제가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ngl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그러면 영어는 뭐냐? 그러니까 Tom은 문제하다 하는 것처럼 영어는 국제어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거의 주어로는 Spanish도 올 수가 있고 Spanis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국제적으로 사용이 돼요. French is an international language. 여기서도 아까 보면 Tom is a problem 하면은 이거 외에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죠. Jack도 문제고 Jack is a problem. Michael is a problem. 그런데 Tom is the problem. 어떤 선생님이 이 말을 했을 땐 톰이 문제야.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때 잭 is the problem. Michael is the problem. 계속 이 말을 하면 이 선생님 정신병자 같아요. 톰이 문제야. 다가 잭이 문제야. 라고 했다가 뭐야 너? 약 먹냐? 마이클이 문제야. 이상하죠? 왜? 최상급 같은 느낌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최상급 같은 느낌이 돼요. 국제어 하면 영어지 무슨 차이니스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거예요. 그건 이해되세요? 외국 공항 가서 중국어로 해봐 착륙시켜주나 네가 파일럿면 뭐 이런 느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주어는 다른 나라 말들이 와도 돼요. Spanish, French, Chinese 뭐 심지어는 코리안도 좀 많이 배우죠 외국에서. 그런데 코리안 is the international language 하면 그 미친 사람이죠. 뭐 아무리 애국심이 좋아도. 자,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는데 잡채를 만드는 법을 여러 단계를 쭉 설명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 면을 삶는데 면을 잘 삶아야 돼. 면을 볶아야 돼. 근데 this is a difficult part 하면 뭐예요? 아,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저.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라는 말인데
This is the difficult part. 하면 뭐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이 말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쉽다고는 안 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 이 사람이 설명하다가 앞부분에서 This is a difficult part, this is a tricky part, this is a tough part 이런 말을 했다가 뒤에 가서 This is the tricky part 라고 말을 해도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처음에 일을 할 때도 this is the difficult part 했다가 뒤에 가서 또 This is the difficult part 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 같죠? 아 근데 우리 가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은 실없는 사람 취급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아 고등학교 때 내 우리 반에 있었는데 나는 걔가 내 생에 제일 똑똑한 애 내가 만난 애 중에 걔는 뭐 맨날 놀는데 맨날 시험 보면 1등이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 걔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애 중에 걔가 진짜 제일 똑똑한 애 그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 되죠. 이거는 두 번 세 번 말하면 최상급의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규칙으로 외우지 말고 자꾸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그래요. 감을 하시라고요. 입으로 해보세요. 그 얼마나 이상한가.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세 번째 그 세트 말하는 거예요. 지금 The Tough Decision 보이시죠?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려면 일단 국내에서 많이 팔려야 됩니다. 많이 팔려야 자동차들이 새 회사들이 투자를 하죠. 예. 그런데 많이 팔리게 하려면 싸져야 되는데 비싸죠 지금은. 그러면 이걸 싼 가격에 그러니까 많이 팔리게 하는 방법은 하나는 그러니까 유류세를 왕창 올려서 기름값이 비싸지면 기름차 타느니 휘발유차 타느니 전기차가 싸게 먹힐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유류세를 많이 올려서.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죠. 국민의 불만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보조금을 줘서 원래 차 가격이 7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줘서 4천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른 차들처럼. 이해되세요? 예.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This is going to be 그래서 뭐 유류세를 올려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This is going to be the tough decision 이런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 그럼 어떻게 번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Will China's leaders raise fuel taxes? It is going to be the tough decision.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옛날에 이렇게 실렸어요. 예.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중국의 지도자들이 과연 유류세를 올릴 것인가? 이걸 보통 발표를 시키면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세요.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결정은 많은 거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진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거야 라는 느낌이죠. 이게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라는 느낌이 의미가 그렇죠.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울 거야 라고만 말하고 싶었으면 This is gonna be a tough decision 이라고 해야죠. 더 간단하게 의미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쓰자면 현재로 해보면 This is the tough decision 하면 이게 어려운 결정이에요. 핵심은 이거야. 이런 느낌이죠. 요리할 때 생각해보세요. This is the difficult part 하는 거하고 This is a tough decision. 어려운 결정이죠. 그냥 어려운 결정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업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옛날에 보면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저 뭐 그 여러분 그 위키피디아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막 설명하는 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시저 찾아보시면 he was a politician, a general, 뭐 a soldier in ancient Rome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he was a soldier in Rome.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general이라고 해보자. soldier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같은 데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사 이거는 자주 나올 만한 문장은 아닌데 이제 뭐 전기 같은 거 당시 전기면 어때요? 당시에 뭐 그 북쪽에서 게르만족의 침입이 계속 있었고 당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상황 얘기하다가 이제 문장이 나와요. 이런 문장이 이제 갑자기 덜컥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Time is the problem. 느낌 아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Time이 문제야. 그리고 아까 잡채 만들 때 This is the difficult part. 그럼 뭐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뭐예요? He was the general.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언뜻 잘못 생각하면 제가 또 두 방에 그 학생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빨간 방과 파란 방이었었는데 뭘 했게? He was the 그러니까 he was the boy. He was the subject in the blue room. 블루룸에 있던 subject. 하면 지정돼야 되니까 그 더 그런 더도 있잖아요. He was the subject in the blue room. 파란 방에 있던 피험자야. 이건 그게 아니고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너럴이야가 아니라 he was the general.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인간이. 뭐예요? 장군하면 사람들을 당시에 he was the general. 로마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로마에서는 최고의 장군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당대 로마의 최고의 장군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말이 되죠. He was the general.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보세요. 아, he is a man. 이게 무슨 말이에요? he is a man 하면 주어부터 he인데 he is a man 하면은 그러니까 그는 남자야라는 말을 그는 남자야는 이상하지만 우리가 걔는 남자야. 그러면 뭐예요?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상남자라는 얘기죠. 상남자. 이해되세요? He is a man. 또 누굴 보고? He is a soldier. 역시 군인다워죠. 그러니까 a man이라고 할 만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he is the man. 이러면 지정된 존재인데 그러니까 따로 이거 분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be a man 같은 거 여러분 누가 be a man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예요. be a man and take it. 가서 해라. 이해되세요? 근데 He is the man 할 때는 이게 일단 우리가 관심사가 관심의 대상이 있는 뭔가가 있고 이 사람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잠복 근무하다가 나이트클럽 앞에서 He is the man. 저놈이네. 저놈이 두목이네. 우리가 지금 잡으러 왔던. 이든지 아니면 이번에 영화에서 그 사극 찍으려고 막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링컨 영화를 찍는데 다들 도착 왔는데 사진 보니까 링컨 같아. 키도 190이라 그러고 활쭉하고 막 He is the man. 그러니까 우리가 찾던 어떤 존재가 있고 그건 거죠. 아까 우리 뭐 방 얻었을 때 나 집 샀어 할 때는 그냥 그게 하나의 동작 같은데 나 그 집 샀을 때 분리되었잖아요. 관심의 대상이 있고 또 어디에 관심의 대상이 있고요. 그가 그거라고요. 아, 딱이네. 이 얼굴 보니까 딱 그린 거. He's the man.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9회 말에 우리가 한일 야구 지고 있는데 이승엽이 나와가지고 홈런을 딱 쳐주면 역시 쟤야. 이 상황을 타게 해주는 건 역시 이승엽이죠. He's the man.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He's the man의 느낌 아시겠어요? He's the man 하면은 역시 이승엽 이런 느낌이든지 딱이네든지 그러니까 he was the general 이 사람은 당시에 the general이었어요 로마에서는 당시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다음 예문 또 볼까요? He became friends with aristocrats. 그러면 그는 귀족들을 사귀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평민 출신의 뭐 어떤 그 정치인이었는데 뭐 마리우스라 그럴까요? 뭐 정치인들 많잖아요. 로마 시대. 시저, 마리우스 막 뭐 이런 사람. 그는 귀족들 중에 친구를 몇 명 사귄 거죠, 이건. 그런데 he became friends with the aristocrats. The aristocrats 하면은 became friends with aristocrats는 그냥 막연하게 두 명, 세 명 귀족들이 몇 명 생긴 거고요. 막연한 존재고요. The aristocrats 하면은 쟤네들 평민들 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건 묶어가지고 the aristocrats, the people.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귀족파에 합류한 거죠. 정치인이 뭐 입장을 바꾸든가 해서 귀족파와 손을 잡았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he even became friends with bankers 이러면 뭐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원래는 뭐 그 광부의 아들로 어렵게 자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느 뭐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뭐 이런 말해서 his life completely changed. He even made friends. He even became friends with bankers. 그럼 뭐예요? 심지어는 뱅커들도 친구가 사귄 거죠, 친구로. 그런데 다음 문장은 만약에 뭐 이런 뭐 베네수엘라든지 어떤 뭐 쿠바든지 어떤 뭐 이런 남미의 어떤 정치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민중파라고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워 가지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조금씩 이 사람이 정치적 입장이 이런 게 변하더니 점점 그는 보수화했다.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he even became friends with the bankers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금융계죠. 그들과도 손을 잡았다. 이해되세요? 심지어는 금융계와도 손을 잡았다 하면은 밑에 문장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시면 When adults make mistakes, it's the children who pay the price. 이런 말할 때 adults 앞에는 관사가 없다가 여기서 관사가 없는 건 띵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띵이지만 adults는 분명히 인간이니까 띵인데 막연한 존재죠. 어른들이 뭔가 잘못하면 아이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요. 이 말 하고 싶은 건데 그때는 왜 the adults냐면 왜 더 children이냐면 그 어덜트하고 직접 어떻게든 연관이 돼서 지정되는 어덜트가 한번 언급되는 순간 지정된 애들인 거예요. 자식들이겠죠 보통 함께 사는 아이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 중고차 살 때는 엔진을 봐 이런 말 할 때는 언 엔진이에요? 디 엔진이겠어요. 디 엔진이죠. 그렇죠. 왜? 그러니까 유즈드 카라고 막연한 존재가 앞에 언급되는 순간 얘가 지정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이 이런 경우 이런 컨텍스트에서는 분명히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덜을 써야 말을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The more disgusting the images are. 다음 예문 보세요. The more 그 사진에 그 담배에 그 경고 사진 붙이는 얘기예요. The more disgusting the images are, the more effective they are in deterring smokers. 이런 말 할 때는 앞부분에 이미지들이 언급이 돼 있어서 the images라고 받을 수도 있지만 언급이 안 된 맥락에서도 이때는 스모커들을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붙는 경고사진을 경고사진이 이미 있다고 컨텍스트상, 문맥상 지정돼 있는 거예요. 경고용으로 쓰이는 사진이 더 끔찍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걸 여기서는 이미 그 이미 디이미지스가 그 이 경고용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장 같은 구조로 쓰면 more disgusting images are more effective in deterring smokers. 이런 경우에는 더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더 끔찍한 사진일수록 이 사람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요. 참 그러네요. 이게 다음 예문 보시죠. 근데 이제 빨리 취사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They killed 200 Romans in the city. They killed 200 Romans in the city. 이건 어떻게 다르죠? 위에는 200명을 죽였어가 하나의 의미덩어리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2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in the city죠. 그 도시에서 로마인을 200명 죽였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안에 로마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을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The 200 Romans라고 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왜 이게 지정이 됐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The 200 Romans in the city니까 아, in the city에 있는 200 Romans라고 해서 그래서 지정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in the city가 행위가 일어난 장소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던 200명의 로마인들 해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in the city가. 그래서 그 도시에 있던 200명의 로마인들 다 죽인 거죠? 몰살이죠, 이건.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확실히 다 죽인 거고요. 아까 he became friends with the aristocrats 하면은 그는 귀족들하고 친구가 됐다는데 the aristocrats가 사실은 귀족들 전체 집단을 지칭해요. 전체성이 거기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족들 하나하나 당시 로마에 3만 2천 명의 귀족이 있었는데 모두하고 친구가 됐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봐서 전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시죠. 예. His claim was not supported by evidence. 이런 말 할 때 하고 아, 이게 진짜 순식간에 만들어낸 예문인데 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현재로 해줘. 칸 넘어가는 게 싫은데. 예. 자,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해요? 지금 뭐 중국이 뭐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뭐 어떻게 우리 평균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 뭐 어떤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장은 supported by evidence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에서 뒷받침되는 그런 주장이야. 그러니까 황당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뭐 제시한 게 없어요.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중에 별로 이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됐나요? 여기서는 the evidence가 아까 집 나 그 집 샀을 때처럼 별개로 존재하는 뭐라고 그랬죠? The evidence일 때 the evidence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건 이건 현재 나와 있는 전체 증거에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은 논문이 나올 거예요. 엄청 뭐 한 수천 개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흡연은 폐암을 초래해라는 게 반대의 연구도 있을 거고 지지하는 증거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evidence가 현재 나와 있는 에비던스의 전체 종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증거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증거하고는 배치되는 주장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그의 주장을 증거 뒷받침하는 증거가 두세 개 있을 수 있어요. 몇 개? 그런데 여기서 the evidence라고 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정보 증거들을 과학적 증거들을 보면 배치돼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해되세요? 이게 따로 존재해서 그것이 딥 서포트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면 아, 이거 진짜 재밌는 부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his claim. 이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못 바꿨어요. 이거는 evidence does not support his claim. evidence가 막연하기 때문에 어떤 evidence를 말하는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보세요. 확정된 존재가 있으면 확정된 존재를 중심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he killed the dog. 개를 한 마리 죽였어. 말 되죠? 그 개 그날 그 마을에서 애를 하나 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걔 죽였대. 아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예. Tom was the winner. 그때 남우주연상은 뭐 남우주연상을 놓고 몇몇이 경쟁했는데 이 말이 앞에 있어요. Tom was the winner. 그러면 Tom이 가져간 거죠. The winner was Tom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런데 Tom was a winner. 이건 뭐 말은 될 것 같은데 뭐 좀 어색하긴 해요. 막연하게. 이거는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정치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러네. 이거 여러 위너 중에 하나죠. 예. 다시 이거 하지 말고. 자. Tom is a singer. 그러면 Tom은 싱어죠. Tom is a singer 하면 어떤 곡을 설명하면서 뭐 존 레논 뭐 이런 게 이 노래면 여기서 기타는 누가 쳤고 Tom is the singer. 그 노래는 Tom이 했죠. 그리고 제가 The singer is Tom. 뭐 우리 밴드의 싱어는 Tom이야. 이 말이 되죠. 이거는. 그런데 A singer is Tom. 이런 말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Tom is a singer는 되지만 A singer is Tom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is a singer가 통째로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였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키 깨서 말이 안 돼요. 제가 아까 누구한테 남자답게 나가서 싸워 이놈아 총 받을 거 그러면 be a man and fight 그러면은 be a man이 하나의 통째로 동작 그러니까 남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It's not supported by evidence는 그러니까 It's not supported by evidence. Supported by evidence라는 게 하나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증거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이 주장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다 할 증거 제시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분리돼요.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증거를 보면 종합적으로 볼 때 몇몇 그 주장을 지지하는 데이터도 몇몇 있기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맞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 과학적 증거를 보면 우리 주장이 맞아요. 이런 말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The science is on our side. 뭐예요? The science is on our side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예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집에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보세요. 뭐 he was yelling on the stage with a mic in his hand.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무대 위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었다. 마이크 손에 잡고. 이때 마이크는 띵이죠. 마이크로폰이죠. His hand 띵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왼손 오른손을 우리가 별로 구별할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his hand라고 하죠. One of his two hands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는 이게 이 앞에 쓰는 게 더 좋겠네요. 마이크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오늘 특강 시작할 때 어떤 명사 보고 앞에 관사 있어요 없어요 관사 있어요 없어요 보고서는 계속 저기 그게 사물인지 띵인지 아닌지 구별했었잖아요. 근데 마이크는 분명히 띵이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는 띵으로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그러니까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아마 무대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었겠죠. 지금 그 공연 앞두고 마이크 들고 이제 이따 가수들이 쓸 거 들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그의 상황을 묘사하는 건데 이거는 이를테면 제가 아주 그 차분한 어떤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있어. 평소에 말수도 없고 수줍은데 이 친구가 무대에 그러니까 쟨 마이크만 손에 쥐면 사람이 달라져.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마이크 이렇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손에 쥐면 사람이 달라져라는 게 띵으로 그 진짜 물리적으로 마이크라는 어떤 사물을 저 사람 손에 쥐어주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쟤는 마이크를 쥐면 손이 사람이 달라져 할 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공연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마이크는 진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마이크하고 그의 물리적인 그의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드래곤의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아이디어예요. 그냥 마이크라는 것과 추상적인 아이디어예요. 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남편의 구타에 신에 시달리던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알고 예. 일어나 그러면 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예. 똑같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예.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띵으로 본 거죠. 그 집에 애가 하나 있는데 젖먹이 애가.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모습만 묘사한 겁니다. 진짜.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근데 이거는 호롤단신으로 뭐 호롤단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이디어예요 그냥.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나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마이크를 손에 잡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 있는 마이크일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사물 얘기고요.
이거는 애를 동반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건 진짜 애를 자기 품에 안고라는 물리적인 묘사고 애하고 함께 또 극적인 묘사죠 이게. 이거는 그냥 상황을 그냥 우리가 어떤 사진 보고 여러분 토익 시험 볼 때 사진 보고 묘사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묘사한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다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알고 있는 것도 문맥에 따라서는 진짜 그게 사물로서 진짜 사물로서의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순전히 아이디어만 얘기할 때는 관사가 없어요. 뭐 걔는 뭐 아르마니로 완전 쭉 빼입었어 그러면 뭐 she was wearing Armani from head to toe 이런 말 할 때 from head to toe, head 분명히 띵인데 관사가 없잖아요. from her head to her toes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진짜 토까지 입었겠어요. 헤드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냥 끝에서 끝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죄송합니다. 아이, 원래는 수업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강의도 홍보도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이야기는 지금 문법반이 따로 없어요. 우리 수업 문법반이 따로 없고. 지금 제가 예전에 찍어놨던 인강만 있고요. 인강에서 그 관사 얘기는 더 많이 제가 다룹니다. 혹시 필요하시면은 그 인강을 들으시면 되고 지금 라이팅 클래스에서 관사 얘기는 많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른 그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종합반 수업에서도 중간중간에 관사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좀 다른 학원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우리 학원의 뭐랄까 좀 진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자연스러운 영어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특강은 계속 있으니까 우리 다 저는 이제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뭐 네. 근데 다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금요일 특강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또 와서 강의 들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